안녕하세요. 손선생 영접교실의 용접 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실전 배관 용접에서 이루어지는 퍼지 이론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영상의 내용이 길고 방대하다 보니 총 5가지 파트로 구성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또 이제 구성을 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주입구와 벤트의 위치입니다. 뭐 아까 뭐 일부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요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복습할 겸. 자.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구나. 자, 이렇게 파이프가 있을 때 우리가 주입과 벤트, 현장 가면 이제 주입을 어디 할지 벤트를 어디 할지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정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꼭 주입이 뭐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뭐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또 사실 뭐 공식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주입과 벤트는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시현 씨, 주입과 벤트는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용접을 하는 포인트를 바라보는 방향에서. 와, 생각 많이. 일단 맞습니다. 주입은 저 알곤 게이지가 가까운 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입은. 사실은 이제 이 직관에서는 제가 장난이고, 직관에서는 주입과 벤트의 위치를 크게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직관에서는 말 그대로 주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호수나 알곤 호수나 이런 뭐 준비 작업을 하기 좀 가까운 위치 있죠. 이런 곳에 주입을 해주고, 벤트는 어떤 곳에 해주는 게 좋을까요? 벤트는 아무래도 이 불활성 가스나 산소를 빼앗는 가스가, 불활성 가스가 나오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데 있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벤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안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입과 벤트의 위치는 기본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 뭐 이런 환기가 잘 되는 곳에 한다. 하지만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계속 오지 포지션만 했잖아요. 근데 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입과 벤트의 위치를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이제 이지 포지션이죠. 수평. 자, 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입과 벤트가 어떻게 될까? 자, 주입과 벤트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주입과 벤트, 예, 예. 두 개 중에 하나. 예. 아르곤이냐 질소냐 따라서. 아닙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예. 어느 거? A로 주입. A. 예. 전 A. 예. A. 아, 보통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AB를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대부분 A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AB를 표시를 해놨는데 정답은 B입니다. 자, 물론 가스에 따라 성질에 따라 틀리긴 한데, 가스를 채워주는 것은 이제 이지 포지션에 같은 경우는 주입이 밑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가스에 따라서 뭐 다르지 않습니다. 뭐 무엇을 하도 주입은 요 뒤에 부분 방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차츰 제가 설명을 할 거고, 주입. 자, 여기서 B에서 주입이 됐어요. 그럼 무조건 밑에 부분, 아래 부분에서 주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스가 이렇게 차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주입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주입에서 복습 무엇이다? 밀봉이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특히나 이 이지 포지션에서 밀봉은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에서 용접사들이 이 수평 배관 용접하면서 퍼징을 하면서 비철대하면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밀봉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인치가 작은 소형관은 상관이 없는데, 사이즈가 큰 대형관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퍼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스펀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하기가 또 사실은 이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8인치 뭐 16인치 말하면 좀 큰 사이즈 이 배관을 작업하다가 밑에다가 스펀지를 넣어가지고 가스를 뭐 한 발이든 두 발이든 주입해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하는데 자꾸 퍼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나중에 이 퍼지의 변수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생각해보면 왜 퍼지가 안 될까 확인해보고 이해가 안 되는데,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밀봉입니다. 밀봉. 여기서 밀봉해서 놓쳐버리면 가스가 어떻게 돼요? 다 새버린단 말이에요. 밑으로. 그래서 완전히 다 틀어막으셔야 됩니다. 들어가는 가스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 틀어막아야 된다. 그래서 밀봉이 중요하다. 그다음 벤트는 어디다 당연히? 이쪽이다. 나중에 이 뭐 조금 있다가 대류 현상이나 우리가 와류 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역퍼지. 자, 퍼지는 퍼지인데 역퍼지라고 하잖아요. 역퍼지가 뭘까요? 왜 역퍼지라고 할까요? 역이 무슨 뜻입니까? 반대라는 뜻이잖아, 반대.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모두 다 A를 골랐잖아요. 근데 A는 잘못된 퍼지라고 했잖아. 여러분들이 이 선택한 이 A라는 곳에 주입을 해서 퍼지를 하게 되면 그게 역퍼지라고 하게 됩니다. 그 역퍼지라는 건 뭐예요? 반대로 퍼지를 했다는 거야. 주입을 반대로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주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퍼지가 되지 않습니다. 가스가 바닥으로 차면서 올라와서 산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위에서 해버리면 제대로 된 퍼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퍼지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역퍼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근데 역퍼지는 사실 정상적인 퍼징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한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 이 역퍼지를 하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정상적인 주입구에다가 주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현장 배관은 이렇게 단순하게 직관이 아니죠. 아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퍼지를 하는 경우는 정답을 바로 얘기를 해드리면, 역퍼지 같은 경우는 이 정상적인 퍼지라고 하면 용접부까지 퍼지 주입구가 내려오는 게 좋아요. 실제로 용접부 내부에서는 어때요? 이 주입이죠. 될 수 있으면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용접부 내부에서는 실제로는 역퍼지는 아니죠. 주입구가 반대로 들어갔다는 거지. 이 부분도 또한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벤트 위치. 이게 좀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보통 지금 퍼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알곤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대부분 많이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곤 가스가 이제 훨씬 더 뭐 퍼지로 따졌을 때는 더 용접성이 더 좋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이유도 있고요. 아까 전에 어떤 이유를 제가 얘기했죠? 용접하는 가스와 다른 성질의 가스다 보니 압력이 걸렸을 때는 어때요? 이종의 가스이기 때문에 기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압력 조절이 잘못되었을 때. 하지만 알고는 실제로는 퍼진 가스가 압력이 걸리더라도 용접부에 저항을 주더라도 실제로 기공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동일한 성질의 가스이기 때문에 용접 가스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용접을 사실 하기도 하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자, 그러면 벤트 위치라는 거는 네 번째 무엇이냐? 자, 그러면 벤트 위치 이것도 제가 잠깐 쭉. 속도가 조금 빠른가요? 괜찮아요? 이 가스가 우리가 퍼지가는 가스가 이제 이 두 가지의 가스가 있는데, 아까 전에 어느 게 더 무거워요? 알곤이 더 무겁죠. 그럼 당연히 질소는 가볍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주입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밀봉해서 주입을 넣었어. 그림 잘 보입니까? 그러면 얘가 알곤가스를 지금 주입을 했어요. 그럼 알곤가스는 단순한 원리로만 생각하세요. 이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원리로만 생각을 하자고. 알곤가스는 어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그럼 이 벤트 홀의 위치가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응? 밑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 A, B,
제가 AP로 벤트 홀이에요.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 이 원리를 생각하라는 거, 원리를. 이, 머리 써야 됩니다. 그냥 구멍 아무 때나 뚫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면, 알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아까랑 반대죠. A에 뚫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벤트 홀을 딱딱딱딱 이렇게 위쪽에. 자, 알곤 같은 경우는 가스의 성질에 대해, 물론 나가는 가스의 압력도 있습니다. 압력도 있지만, 관이 이제 길고 뭐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오는 압력도 있지만 무게의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밀도로 인해서. 그럼 무게가 무겁다 보면 밑에 쪽을 뚫어 놓으면 위에 쪽에 전혀 보호가 안 된 상태에서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벤트로 인해서. 맞죠? 그럼 반대로 위에를 열어줘야 가스가 무겁기 때문에 가스가 깔아앉은 상태에서 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스가 다 이렇게 어때요? 전체적인 이 용접부에 퍼징이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질소는 어떻겠어요? 그럼 질소는? 질소 AB. 당연히 B죠. 그러면 질소 같은 경우는, 질소도 한번 해볼게. 질소 같은 경우는 얘는 산소보다 가벼워요. 맞죠? 가벼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소 같은 경우는 붕 뜰 거 아니야. 어디 뚫어야 돼요? 그렇지. 붕 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붕 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체를 보호하려면 이제 위로 갔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호하려면 당연히 밑에를 뚫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벤트의 홀의 위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용접을 하실 때도, 우리 육지나 이런 용접을 하실 때도 어때요? 어느 퍼진 가스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맞죠? 이렇게 만약 육지를 한다, 스탠레스를 시험을 친다, 육지 시험을 친다, 스탠레스 뭐, 스케줄 뭐, 40짜리 육지 포지션 시험을 쳐. 주입했을 거 아니에요? 주입 당연히 밑에서 했겠죠. 뭐 해야 돼요? 중간 중요한 거는 완전히 다 틀어 막아주고. 자, 이 가스가 질소야. 어디 뚫어야 됩니까? 확실합니까? 맞죠? 예. 헷갈리죠? 헷갈립니까? 생각해보면 간단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가스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스의 성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벤트 홀의 위치, 그래서 사실은 벤트의 위치가 아니라 제목을 벤트 홀의 위치라고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벤트 홀의 위치는 가스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좀 꺼주세요.